3월 넷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이 2년 새 네 번째 총선을 치렀습니다. 투표율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67.2%를 기록했으며 개표가 97% 진행된 가운데 네타냐후 지지 정당들은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랍정당 라함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화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 시민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키프로스는 4월 1일부터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매주 이스라엘 시민 만 명까지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텔아비브 노동법원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의 출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특수교육 교사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노동법원은 해당 교사의 권리보다 학생 및 다른 교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첫 판결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